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벽을 물다 센서 스튜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7월 26일 니제르 국가군이 되는 모하메드 바줌 니제르 대통령과 그의 가족을 억류하였습니다. 즉 쿠데타였는데요. 이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은 다름 아닌 대통령 경호실장이었습니다. 대통령 경호실장이 압두라흠 아내 치아니 장군은 국가수호위원회를 꾸려 쿠데타를 주도했으며 지난 7월 28일에 스스로를 국가원수로 천명했죠. 그런데 니제르의 상황이 뭔가 묘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니제르 쿠데타 소식입니다. 우선 니제르 위치부터 파악해보겠습니다. 니제르는 사헬지대 위치한 지역입니다. 토의 대부분이 사하라 사막인지라 매우 건조한 기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요. 내륙국입니다. 니제르는 세계 최악의 채빈국 중 하나입니다. 1인당 GDP가 195개국 중 185위를 기록할 정도였죠. 다만 천연자원으로는 상당한 양의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어서 강대국들의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니제르 주변의 사헬 지역의 국가들은 1960년대 프랑스에서 독립한 이후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왔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쿠데타 벨트라는 악명을 떨쳤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북부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이 지역은 다양한 형태의 문화가 섞여있어 치안, 빈곤, 종교적 문제로 갈등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죠. 2020년 말리, 2021년 기니, 2022년 부르키나파소에서 잇따라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다 보니까 바줌 대통령은 이슬람 무장 세력으로 흔들리는 사헬 지역의 보루 역할을 하는 친서방 지도자로 꼽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갑자기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모든 것이 엎어지게 되었죠. 대통령 경호실이 중심으로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일부 대통령궁을 봉쇄하고 바줌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을 모두 억류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정부 부처들도 봉쇄하였죠. 이후 쿠데타에 성공한 쿠데타 세력들은 TV 방송을 통해 대통령이 축출됐다고 주장하고 계엄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곧이어 추가 발표가 있을 때까지 계엄령을 선포하겠다면서 국가기관 봉쇄, 국경 폐쇄를 발표하게 되었죠. 바줌 대통령은 2020년 12월에 니제르 역사상 최초로 평화적, 민주적 절차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니제르 대통령을 쿠데타로 완전히 몰아낸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니제르의 상황 속에서 니제르 쿠데타가 쿠데타 세력을 지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전국은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이 쿠데타는 반서방 성향을 띈 세력이 주도한 쿠데타입니다. 니제르의 일부 시위대들은 외국군을 철수하려며 러시아 국기를 흔들고 쿠데타 세력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심지어 푸틴 만세라고 외치고 러시아에 매우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그너 그룹이 이 니제르 쿠데타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 추가 파견된 만큼 러시아는 아프리카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노력을 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프리고진이 쿠데타 이후 아프리카에서의 바그너 그룹 활동을 늘릴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EU에서는 바줌 대통령만이 유일한 합법적 대통령이라며 예산 지원을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안보 영역에서의 모든 협력 조치도 무기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니제르는 연간 20억 달러, 하나로 2조 5천억 원의 공적 개발 원조를 받는 세계 채빈국 중 하나입니다. 유엔 자료에 의하면 니제르는 인도적 지원 수요만 전체 인구 2700만 명 중 440만 명이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유는 2021년부터 4년간 니제르에 5억 300만 유로, 하나로 7천억 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었는데요. 이 쿠데타로 인해 모두 백지화시켰습니다. 프랑스도 이날 별도로 성명을 내어 니제르 개발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니제르는 프랑스가 식민지배를 했던 국가로 여전히 안보 동맹을 맺고 있는데요. 지난해 프랑스의 니제르 지원 예산은 약 1억 2천만 유로, 하나로 1689억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런 예산을 전부 다 백지화해 니제르를 압박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서아프리카 국가연합체인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가 쿠데타를 일으킨 니제르 군부를 압박하기 위해 군대 동원이나 초강수를 동원하기도 했는데요. 7월 30일에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는 나이지리아에서 긴급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니제르 신군부 지도자에 대한 경제 제재 및 여행 제한 조치를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 회원국 정상들은 니제르 군부에 일주일 안에 헌정 질서를 완전히 회복시키라면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 보복이 있을 것이고 보복 수단에는 군대를 동원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실상 최후 통첩하는 것입니다. 현재 니제르에는 프랑스군 1600명, 미군 1100명, 이탈리아군 300명이 주둔하고 있어서 즉시 군사 작전을 돌입할 수 있기 때문에 니제르 군부로서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가 단순히 압박을 주기 위해 군대 동원이라는 옵션을 내세운 것은 아닙니다. 2017년에 감비아에 대한 파병을 진행하여 정권을 이양한 전적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최후 통첩이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실제로 외국군이 투입되어 니제르의 쿠데타를 진압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30일에 최후 통첩을 했으니 8월 6일까지 니제르 쿠데타 세력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는 니제르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군대와 국민들도 니제르 쿠데타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니제르 쿠데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